홍신양이 왜 김성권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바로 김성권 선수가 이번에 올림픽을 가기 위해서 윤식 선수의 적수지요. 네. 네. 가장 두려운 적수가 바로 이 선수, 이 선수입니다. 그렇죠. 윤식 선수가. 자, 이제 양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로 직전에 또 97kg급보다가 또 57kg급 방금 이전에 이창건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혀 다른 스타일의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아주 기술이라든가 움직임이 아주 빠를 겁니다. 그렇죠. 자세를 안 주심도 저런 선수들을 경기를 하다 보면요. 네. 기술도라는 득점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워낙 순식간에 그냥 반격과 공격이 되풀이다 보니까요. 네. 놓치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챌린지가 많이 나오는 체급이 또 이 체급입니다. 그렇죠. 조금은 자세를 더 낮춰본 선수는 바로 오명석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주심이 다시 경기를 중계시켜봅니다. 오명석과 김성권 역시 빠른 움직임을 가진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한 번의 빈틈을 노리는 이 시선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설렁설렁 움직이다가 기습적으로 들어가지요. 네. 다시 한번 오른쪽 발목을 노려봤던 오명석. 안목 잡죠? 끌죠? 하지만 나 버티기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는 김성권입니다. 안목 잡고 그렇죠. 안목 잡기가 들어갔다. 뒤쪽으로 예. 백이 들어가면서 김성권이 역시 움직임이 빠르지요. 네. 김성권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연결 동작을 시도해서 예, 여기서 돌리기에 성공하는 김성권 움직여줘야죠. 점수 4포인트까지 가져갑니다. 아, 반대로 모션을 주다가 돌려야죠.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한번 중심을 잡았던 김성권 하지만 여기서 일단은 스탠드를 선언합니다. 자, 지금은 일단 심판진 간에 다시 한번 협의가 있는데요. 아, 지금 손목에 차는 투시를 바꿨겠어요. 네. 왼쪽 오른쪽을 오른쪽은 청색 왼쪽은 홍색인데 네. 거꾸로 지금 바꿨기 때문에 다시 심판장에 불러다가 다시 끼라고. 일단 하지만 점수는 김성권 선수가 돌리기에 성공하면서 점수 4-0까지 벌려놨습니다. 이 정말 순식간 만에 이런 장면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방금 전 공격에서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김성권 오명석 입장에서는 방금 전의 상황에 본인 스스로도 다시 한번 연출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왼쪽 움직여야죠. 가만히 네. 서 있으면 안 돼요. 스텝은 오명석이 더 많이 밟고 있습니다만 버티고 있는 김성권 자세를 잘 낮추고 수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권 선수가 아주 자세가 좋아요. 네. 되게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왼쪽 다리를 수비함과 동시에 상대편의 왼쪽 다리를 노려봤는데요. 김성권, 오명석. 자, 오명석이 계속해서 김성권의 왼쪽 다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권 선수가 뒷걸음 치니까 바로 주의를 주죠. 네. 경고를 심판 장과 부심한테. 네. 다시 한번 이번 오른쪽 발목 하지만 역으로 잡았던 김성권. 아, 빠르네요. 하지만 오명석이 잘 빠져나옵니다. 아, 김성권 선수 이번 대표 선발전에서 선발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 네. 하지만 오늘 1회전이지만 몸놀림이 아직 상당히 좋아요. 지금. 그렇죠. 하지만 오명석도 계속해서 본인이 오히려 공격해 들어가 봅니다. 이제 남은 네. 시간은 30초. 김성권 선수 좀 경기하는 게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천천히 상대편을 노려보고 있는 김성권. 오명석은 계속해서 이제 다리 쪽을 노려보고 있는데요. 김성권이 그것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움직여줘야지요. 네.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김성권 선수는 나머지 시간을 그냥 소비를 하겠죠. 그렇죠. 예. 1회전은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1회전 종료. 김성권 선수가 4-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김성권 선수가 오명석 선수를 상대로 확실히 노련하게 플레이를 해주면 점수 4-0. 일단 김성권 선수는 확실히 이 체급에서 리우행 티켓을 노린다는 것이 이 선수의 눈빛과 동시에 플레이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성권 선수 오늘 첫 경기지만은 아주 가벼워요, 몸이. 네. 자,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역굴리기 시도하고 2포인트를 획득한 그렇죠. 다음에 보십시오. 바로 발목 태클 들어가지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차고 나오잖아요. 오명석 선수가. 오명석 선수도 이 위기는 아주 참 잘 모면했습니다.
자, 이제 양 선수 2회전에 돌입하겠습니다. 한번 또 기습적으로 태클 들어갈 겁니다. 네. 김성호 선수가. 김성권. 국제 대회 경험도 많은 선수이고. 그렇죠. 다시 한번 오명생이 잘 빠져나옵니다. 모션 한번 주죠. 모션을 잡게 저 주무로써 상대방은 불안한 거예요. 네. 자, 하체를 노려봤는데 김성권 우리 안목잡기로 들어갔습니다. 또 끌지요? 태클. 자, 예. 이번에 자, 바로 또 하단신. 예. 좋았습니다. 아, 빠릅니다. 왜, 머리 공격을 하다가 바로 다리에 빈틈이 생기니까 바로 다리 그렇죠. 하체 태클 하지 않습니까? 점수는 6대0. 돌려줘야 양 다리를 모두 잡았습니다. 김성권. 안 걸렸어요 지금. 다시 한번 돌려야 돼요. 그렇죠. 굴리는데 성공합니다. 점수 8대0까지. 자, 말씀해 주셨던 그 상반신과 하반신을 동시에 노리는 이런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렇죠. 머리를 끌다가 바로 머리를 끌다 보니까 다리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용해서 바로 발목 태클 들어 성공을 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련하고 아주 날렵하게 김성건이 순식간에 포인트를 8점까지 가져갑니다. 지금 경기 흐름을 읽고 있어요. 지금 네. 김성건 선수가. 오명성은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해보고 있는데요. 김성건이 수비도 아주 탄탄합니다. 다시 한번 공격해봤던 김성건. 급할 거 없죠 이제 김상호 선수는. 네. 언제든지 상대방 선수가 들어오면은 반격을 할 거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정확히 절반이 지났습니다. 바 반격을 하죠. 지금 오른쪽 발목이 완벽하게 잡혔는데요. 예. 저기서 왼쪽 무릎을 살리고 일어나셔야 돼요. 자, 오히려 오명석도 역으로 공격해 들어가 봅니다. 저럴 경우에는 아, 발이 바깥쪽으로 꺾이면은 네. 부상이 오기 때문에 심판은 네. 스탠드를 시켜서 다시 그렇죠. 중앙서 경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빠르게 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명석도 일단 포인트를 내어주지 않았고요. 오명석 선수가 태클 들어오고자 시도를 하니까 바로 반격을 시도했지요. 그렇죠. 노련한 선수입니다. 노련함과 날카로움을 모두 그렇죠. 동시에 가지고 반격을 있는 선수인데요. 강한 반격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만약에 두 포인트 더 가져가게 된다면 테크니컬 보이승인데 남은 시간은 이제 50초가량 남아있습니다. 김성호 선수는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저런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을 유도하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들어가죠. 테크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오명석. 오명석이 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점이 인정이 됩니다. 오명석이 빠져나오는 사이에서 김성권의 무릎을 꿇게 하면서 점수가 8대2가 됐습니다. 오명석 선수도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줍니다. 그렇죠. 선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네. 이제 남은 시간은 약 15초가량. 다시 한번 오명석과 김성권. 네, 김성권 선수는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시간만 보내겠죠. 그렇죠. 2초, 1초 경기 끝납니다. 오명석 선수와 김성권 선수의 경기는 김성권 선수가 8대2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김성권 선수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승리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8대2. 확실히 날렵한 모습을 보여줬던 김성권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줬던 오명석 선수의 모습도 분명히 인상이 깊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는 또 이제 수원시청의 이우주 선수와 수원시청의 최인상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이제 양 선수의 맞대결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57kg급인데요. 네, 같은 소속 선수죠. 네. 같은 소속 선수끼리 맞대결한다는 것 그만큼 양 선수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우주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 경력이 있는 선수고 네. 최인상 선수는 실업 2년차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같은 소속팀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우주 선수는 그만큼 경력이 많고 연륜이 많은 선수 아니에요. 선수들에 비해서. 네.